자, 2019년도 1월 9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전에 해외 선물 옵션 누적 수익금 1억 1,880만 원 약속한 프로젝트 마감을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2018년도 9월 4일로 마감이 떨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프로젝트 마감해서 자, 붉은 태양이 약속한 해외 선물 누적 수익금을 오늘로 마지막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해외 선물을 꼭 배우고 도전할 가치가 있는지 수익률로 공개를 하면서 지난 20일 동안에 하루도 손실이 없는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20일 동안의 누적 수익금이 1억 1,880만 원인데요. 자, 20일 동안에 제가 얼마를 벌 것인가, 1억을 버는데 몇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들어가가지고 20일 만에 1억 1,880만 원의 수익이 나면서 이제 마무리를 친 거죠. 지난 한 달, 장원성의 1만 원 리딩을 실시하면서 한 달이 지나갔고 약속한 20일 동안에 붉은 태양의 해외 선물을 누적 수익금을 보여드리고자 투자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운동 시간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누적 수익금 날짜별로 보십시오.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투자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올리면서 누적 수익금으로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자, 오늘 다시 새로운 도전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중에 선물 옵션을 요새는 저 방장님 어디 뭐 투자 안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투자를 안 하기는 왜안 하냐? 그랬더니 아, 좀 수익률 좀 올려주세요. 좀 그래서 야, 인마 수익률 올리면 뭐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수익률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올려주십시오. 해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1억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가 아니라 100억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내가 한번 무한도전을 무기한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마 해서 여기 보시면은요 차관성의 100억 벌기 해외 선물 2차입니다. 2차 무한도전입니다. 721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 자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1월 8일이죠. 어제입니다. 어제 720만 원의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1월 9일입니다. 자, 1월 9일 날 오늘 현재의 해외 선물을 저는 뭐저 국내 선물 거래 잘안 하니까 거래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가 전업 투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전업 투자 방송을 하기 때문에 국내 선물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그냥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합니다. 주간에는 제가 주식 전업 투자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전에 거래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늘 수익금이 578만 원이에요. 578만 원. 40번을 그러니까 40계약을 사고 팔은 거죠. 여기 보시면 40계약 매수 매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78만 원에 수수료는 26만 1000원. 자, 이렇게 들어가서 오늘 누적 수익금이 어제하고 오늘로 어제서부터 이제 무한도전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니까 이거는 무기한입니다. 100억 버는데 그동안에 1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만 했는데 사실상 이 100억 버는 거 이거 이 무한도전 시작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맨날 며칠이 걸릴 텐데 이게 맨날 며칠이 뭡니까 이게. 머리 돌아버리겠네 진짜. 그래서 10억도 아니고 100억 벌기에 대한 무한도전이다. 2차 무한도전. 이게 지금 2차가 아니고요. 원래 3차입니다. 3차. 아 이거 바꿔야 되겠다. 제가 1억 도전은 뭐 누차 많이 했고요. 누차 많이 했고 지금 한 4차, 3차도 넘었던 것 같은데 한 4, 5차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100억 벌기에 대한 이 프로젝트를 이번에는 한번 100억 벌기 한번 도전 한번 하시죠.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하도 성화가 심해가지고 야 도대체 인마 내가 이 굴레에 이 압박감을 받으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새끼들아 이거를 하냐 그랬더니 이게 희망입니다 형님. 저희들한테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해도 형님이 이렇게 올리는 수익률을 보면 내가 언젠가는 내가 선물 옵션 교육을 배워서 돈만 준비가 되면 형님한테 배워서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요새 글이 안 올라오니까 좀 제발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어제 530만원, 640만원, 그리고 오늘 578만원 현재입니다. 1월 9일 1차 578만원인데요. 누적 수익금이 지금 1299만원이 됐습니다. 자, 이게 1억을 1억이 아니지 100억을 만드는데 이게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머리 돌아버리겠네. 아 참. 그래도 제 글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희망이 되고 이게 미래에 바로 다 여러분들의 수익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엄청난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자 이게 지금 100만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주식 전업 투자를 시작하는데 1억을 저기 뭐야 그 몇 년이 걸릴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지난 2년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게 바로 선물 옵션에 보고 투자를 한 건데요. 제가 뭐 선물 옵션은 뭐 백전백승 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보시면은요, 이 하나대투는 여기 이게 여기에 손익조에 여기 이렇게 가로 열어 가지고 이게 모의투자면은 여기에다가 모의투자 이래 가지고 이 가운데 모의투자라고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수수료하고 실전하고는 실전투자하고는 수수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계산을 정확히 해보면 이게 한 주당 약 6,700원인가 수수료 사고 파는데 수수료이기 때문에 26만원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거 보면 이게 모의투자인지 아닌지 뭐 제가 증권사 확실하게 까드리니까 이 증권사는요, 이 하나덴트 증권사는 모의투자는 여기 가운데에 가로 열고 모의투자면 모의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딱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 본다라고 해도 이 수수료 보면 이 수수료가 지금 6천 몇백 원이거든요. 한 계약 사고 파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은 이게 모의 투자는 만 몇천 원, 만 오천 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 보면은 벌써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대투는 요 가운데에 바로 요게 모의 투자다라는 게 이렇게 딱 찍혀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선물 옵션이라는 게요, 선물 옵션이나 주식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은 개념은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주식은 개미들이 물량을 많이 매수 땡기면은요 절대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차트가 제대로 매끼지 않습니다. 차트를 정확하게 보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총 10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차라든가 그런 거는 차트가 맞습니다. 그 나머지 종목은 절대 차트가 제대로 안 맞는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이 지식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이 교육을 저한테 배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당장 저처럼 이렇게 백전백승하는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배웠다라고 해도 내 지식으로 쌓는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이 걸려도 이거는 배울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다.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이 지식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